안녕하십니까? 유쾌한 쪽지기도사 권중수의 절구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어 사천왕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방을 맡은 광목천왕과 북방을 맡은 남은천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방을 맡은 광목천왕은 눈을 부릅뜨서 인간의 선악을 살피는 신입니다. 또한 법에 머무르는 모든 불자들을 보호해 지키고 착하지 않는 법을 제거하고 모든 나쁜 중생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왕은 두 손에는 용과 여의주를 쥐고 있는데 착한 사람에게는 여의주를 상으로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쥐고 있는 용이 비를 뿌려서 그들의 번뇌를 소멸하게 합니다. 특히 광목천왕이 들고 있는 여의주는 용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생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의주라고 말하죠. 인간의 선악을 살피는 광목천왕의 얼굴 표정은 위엄이 서려 있고 약간의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광목천왕이라는 말 그대로 눈을 넓게 떠서 부릅뜨는 거죠. 그래서 눈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인간의 선악을 살피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이렇게 눈을 부릅뜨자니 눈꼬리는 위로 치켜 올라가죠. 입술은 눈을 부릅뜨자니 히옷으로 이렇게 내려서 입꼬리가 아래로 당겨져 있습니다. 오른손에 푸른 용은 곧 날아갈 듯 역동적입니다. 또 왼손에는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줄 여의주를 들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들도 착한 일을 하면 그 여의주를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런 사천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자, 다음은 사바세계의 북방을 맡은 남은천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은천왕, 그야말로 많이 듣고 많이 전하겠다. 남은천왕은 부처님의 도량을 수호하면서 불법을 많이 듣는 신입니다. 남은천왕은 중생들이 손해와 괴로움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빈궁이나 업장을 제거하고 부귀와 재보를 얻게 해주는 신으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천왕의 우두머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부분 남은천왕은 왼손에는 보탑을 오른손에는 보당을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탑은 부처님의 말씀을 우러러 공경 찬탄한다는 의미고 또 오른손에 잡은 보당은 부처님의 가사를 높이 들어서 아 이곳에 부처님이 머물러 계십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은천왕은 사천왕 가운데 가장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미소 띈 얼굴과 부드럽게 뜬 눈, 입을 벌려 고르게 드러난 이빨은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전하려는 그러한 표정입니다. 그래서 담은천왕이라고 하죠. 특히 이 담은천왕은 통일
신라시대부터 거의 탑을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천왕의 이 방위와 이 명칭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또 이 공주 마곡사에 가보면 또 재미난 사천왕이 있죠. 이 담원천왕의 보탑을 든 손에 보면 탑이 아니고 공주와 청량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고추와 감자 등을 이 담원천왕이 자랑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사려 뭐 이런 홍보를 하고 있어서 특히 재미있습니다. 또 이 여러분들이 어떤 데 가면 사천왕의 얼굴이 뭐 시커멓고 뻘겋고 누렇고 뭐 이렇게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즐겨 쓰던 오방색을 이 사천왕의 얼굴에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가운데는 중방은 뭡니까? 이 황색,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금색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부처님이 계시고 사방에서 사천왕이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찰에 가면 사천왕을 바라보면 가운데서 이거 네 곳을 보니까 오히려 우리 불자들이 곧 부처님이란 의도도 되겠죠.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천왕은 동방지국천왕은 몸을 나타내는 청색, 남방정장천왕은 여름을 나타내는 적색, 태양이 뜨거우니까요. 서방광목천왕은 가을을 나타내는 백색, 그리고 북방담원천왕은 겨울을 나타내는 흑색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 사천왕 얼굴의 색깔로 어느 분이 어떤 천왕인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신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는 인식에서 그 잘못 조성된 사천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산 관촉사의 광목천왕과 담원천왕은 도깨비 형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산 수덕사와 대구 동화사의 천왕은 인자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지옥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저승사자와 같은 모습이라서 왠지 불편합니다. 사찰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면 절대로 안 되죠. 향후에 이 조성되는 사천왕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닌 교리적인 의미를 담은 사천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천왕은 인간들을 위해 노력하는 고마운 선신입니다. 그래서 사찰을 찾는 불자들은 사찰에 들어가고 나올 때 사천왕에게 꼭 합장하고 그 사천왕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젠 사천왕의 모습으로 사천왕이 인간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셨죠? 자, 불교의 신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신이지 두려움을 주거나 잡아서 지옥을 보낸다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천왕은 오직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자, 유쾌한 쪽집게 도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